네, 뭐 전쟁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를 봤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케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그 포스터에 보니까 네. 우리는 그를 영웅이라 불렀고 네. 적들은 그를 악마라 불렀다. 오늘 리뷰하는 기타에 딱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심자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암 플레이, 뭐 트리키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은 영웅이 되겠지만요. 네, 저한테는 악마죠. 예, 네. 악마. 네. 정말 그 튜닝과의 처절한 싸움. 투정전 싸움.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그 사람들도 만져본 이제 그 조준과의 처절한 싸움을 싸움이죠. 하죠.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이 튜닝과의 처절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아메리칸 스나이퍼, 미국 총잡이 영화. 예. 네. 오랜만에 인도네시아 아이바네즈가 들어왔는데요. RG 970 예전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새로 개량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970 정도 되면은 RG 시리즈의 이그 숫자 배열이 네 뭐 글자 세 자리에서 뭐 3부터 시작하고 뭐 3짜리 350 있고요. 그다음에 뭐4 넘어가고 그다음에 쭉 넘어가고 이제 뭐 9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9 정도 되면은 이제 네 자리로 넘어가게 되면 1550 이런 데서부터는 좀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예 메이드 인 재팬이 제이 되면서 크라프트가 제이크라프트가 되고요. 요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9자로 시작하는 애들은 그 중에서 가장 사양이 높은 축에 속하는 애들, 그렇죠. 즉 아이바네즈의 인도네시아 아이크래프트, 예, 아이크래프트. 그죠, 아이크래프트라고 할 만한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죠. 이나 인도네시아 이번에죠. 네, 이나. 이나, 예. 네. 뭐 사람 이름 그래서 갖고 좋네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 어쨌든 동네에 있는 사우나 이름이 이나 사우나다. 이나 사우나요? 예. 인도네시아 아이바네즈 사우나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아이크래프트 RG970의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는 베이스우드 사용됐고요. 뭐 아이바네즈 이것도 다 상징이죠, 베이스우드. 베이스우드. 네. 그리고 넥은 뒤쪽에 보면 넥이 시커멓게 돼 있어요. 이게 왠지랑 부빈가, 하하. 네. 에 파이브 피스 넥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렇죠. 그러니까 로드. 질감이 굉장히 막 구멍 숭숭 나 네, 있고요. 되게 좋아요. 네, 기존의 그런 또 메이플랙과는 확연히 다른 또 예, 그런 신제품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나가 뭐 히노키탄 그 질감이에요. 티눅,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좀더 사우나에 가까운 소리를 내주는 예. 970 새로운 넥 재질입니다.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 네, 이게 우리가 지판공률 얘기, 그 반지름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이게 40cm입니다. 아, 이게 그 40cm면은 이게 상당히 평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평평한 거예요. 80cm짜리 지름을 가진 동그라미의 호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만한 거지, 이만한 거. 저희가 막그 펜더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보통 60. 요새 9.5막 이런 거 예. 막 나오거든요. 인치로. 그러면은 반지름이 20cm인 거예요. 예. 그럼 그리고 40cm. 옛날에 정말 그 짧았던 애들은 곡률 7.5막 7.5 이렇게까지 이런 거 가거든요. 됐죠. 인치로. 근데 이거는 이제 인치로 치자면은 16인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 16인치죠. 반지름이. 그러면 상당히 크죠. 32인치. 네. 지름이 32인치. 네. 반지름이니까 지름이 32인치. 그렇죠. 32인치짜리 모니터 대각선만한 나무의 호죠. 네, 그 호. 그러니까 굉장히 평평한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버 프렛 들어가 있고요. 넥 미들 브릿지에 각각 디마지오, I, B, Z 픽업이 달려 있습니다. 험싱한 구조고요. 제로 포인트 시스템이죠, 이건? 네, 퀼티드 메이플 탑이 아주 멋지게 올라가 있네요. 예, 이건 좀 네, 제로 투 브릿지. 예, 제로 투 브릿지, 제로 투군요. 그렇습니다. 브릿지 참 네, 신체 인상. 검사 바로 해보죠. 예. 아이바네즈는 저희가 이 신체 검사가 도입된 이후로 처음 해보는 처음이죠? 거라서 예. 기대가 됩니다. 자. 아이바네즈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이거 안 99네. 돼, 99.5네요. 예. 저기 요 뾰족한 것까지 99.5 이거 하겠습니다. 큰 기타가 아니네. 네, 생각보다 안 생각보다 크네요. 길어 보이는데. 자, 왔어요. 네, 왔습니다. 네, 암까지 장착해서 그쵸, 암 장착을 한다면 올려봐야죠. 예. 가볍구나. 3.29요. 역시 3.29. 이바네즈가 가볍고 가볍네요. 그렇게 큰 기타가 아니고 긴 네, 기타도 아니라는 거. 그러네요. 두께 탑까지 합쳐갖고 44입니다. 44. 4.4cm. 아니다. 40. 4.5로 봐야겠네. 44.5cm. 44.5mm. 네, 44.5mm. 12플래시 여기입니다. 이거 44.5. 궁금했어. 84. 와, 예, 네, 74. 74. 그러면 그 두껍 이렇게 평평만하지 두껍진 않네요. 74 두께가 44.5였죠. 네. 네, 지금 이 12플랫 뒷둘레가 74mm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깁슨 애들이 거의 80 전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얇은 네, 거예요. 얇은 거예요. 엄청 얇은 거죠. 엄청 얇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는 이게 넓어서 네. 이것도 꽤 둘레는 꽤될것 같다 생각했는데 네. 이게
넓지도 않은 거고 그다음 네, 그죠. 그냥 그냥 가늘고 네, 그냥 얇은 거예요. 얇은 거네. 네, 그렇네요. 아, 이거 좀 또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아이바네즈는 생각보다 얇습니다. 네, 얇다는 거. 네, 네. 뭐 자꾸 빨래판 하는데 네. 뭐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 네, 그죠. 기분 때문에 네. 얘가 얇아 갖고 괜히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네, 그런 그렇죠. 건 아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스펙 쭉 살펴봤고요. 연주 바로 클린턴 샌더. 쭉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꽂아야 되는군요. 네. 뭘로 시연하시는 거죠? 아, 이거. 네, 샌더 클린이요. 어, 참 이게 저거 하네요. 참 찐득한 소리가 나네요. 아이베네즈가 갈수록 팬더 정력은 확실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요 섞인 게 참 팬더에 참 잘 어울려요. 네, 해프톤이 상당히 좋죠. 옛날에는 팬더에다 꽂으면 진짜 괴기스러운 네, 그런 클린톤이 나왔는데 네. 지금 뭐 네. 오우. 소리가 날리지도 않고요. 우렁차고 네. 좀 단단하고요. 그렇습니다. 마샬 클린톤 어떨까요? 오 좋다. 와우. 확실히 약간 선생님 아까 그 사우나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네. 그 사우나의 어떤 울림을 좀 장착한 듯한 느낌이 좀 나네요. 어이구 좋다. 팬더 게인톤 들어보겠습니다. 예. 마샬 게인은 어떨까요? 역시 마샬 게인은 잘 먹겠죠? 네. 약간 좀 확실히 왠지 때문에 그런지 좀 어둡고 약간 좀 둔탁해요. 네, 둔한 야. 느낌이 좀 있네요. 저희가 톤을 하이를 그래. 좀 들어서 만져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이를 좀 들어 만진 다음에 저희가 시연으로 네. 곡을 하나 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뭘 치실 겁니까? 이걸로 드림샷의 오버추 1928 치고 오겠습니다. 아, 그거 참 드림쇼트 기타 바꿨지 않았어요? 네, 뮤직맨으로 바꿔서 한참 됐죠. 근데 사실 아이바네즈로 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딱히 없죠. 네. 무슨 컨트리 밴드도 아이바니즈 쓰는데. 아, 예. 막 이런 거 하면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예. 아니, 그런 거 하는 사람 있더라고. 예, 그 왜 그 미국의 그 밴드 행사 다닐 밴드 보면은 그 드러머 막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예. 그 밴드의 다, 그 기타리스트가 아이바니즈 PGM 쓰고 막 이래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빨간 그거 예, 그 연미복 예, 입고 딱 있고. 뒤에서 이 아저씨가 막 드럼 이렇게 치고 예. 있고 막. 뚱뚱하지. 네, 네. 드럼 진짜 겁나 잘 치는데. 그러면 우리 드림 시어터의 오버추 오랜만에 듣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하이를 좀 높게 들어 놓으니까 이게 시원하게 잘 뻗네요. 그러니까 목재가 무거우니까 목재가 무거운 만큼 톤 세팅에서 하이를 좀 잘 만지시면은 기존의 아이바네즈 그런 시원한 톤을 뽑아냄과 동시에 새롭게 생긴 웬진에게 그 풍성하고 묵직한 느낌까지 팬더에 잘 어울리는 느낌까지 오히려 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묵직하기 때문에 팬더랑 잘 어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좋네. 팬더랑 잘 어울리는 기본 어떤 기본 레인지 자체는 넓어졌는데 이제 마쉐에다 연결을 했을 때 옛날 같은 세팅으로는 약간 어두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톤을 좀 이제 만지시죠. 네, 하이를 만지시면. 좀 만지면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넓은 사운드 메이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분들한테는 딱이에요. 나 멀티 이펙터밖에 없다. 네. 그런 분들한테는 딱입니다. 앰프 안 가리고요. 그렇군요. 이펙터 빨리 좋습니다 이거. 네. 그런데 난 원래 아이바네즈를 전 싫어해요.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줄 평을 드릴까요? 한 줄 평 드리시죠. 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왠지 플러스 그 넥 새로운 네. 아이바네즈의 넥 한 줄 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좀 묵직한 건 알겠는데 네. 그 아이바네즈 특유의 그 날카로움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어느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죠. 저는 오히려 뭐 팬더 적응력을 들어보니까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예전에 그 좀 가볍고 얇은 느낌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왠지로 바꾸길 잘한 것 같다. 예. 좋네요. 좋네요. 왠지 막. 예. 왠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왠지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들어서 왠지 오늘 저는 좀, 네, 오늘 그동안 모르겠습니다. 잠잠하셨던 옐로우홀림 저기 나오셨습니다. 예. 네, 옐로우홀림이 갤러리로 오셨네요. 옐로우홀림이 여자 만나느라 바쁘시다며. 네, 그렇습니다. 자, 아주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왠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격이? 125만원입니다. 소주 대 냉면 몇 대 몇? 또 동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아이유관이 동점이구나. 그렇죠. 뇌싱크가 또 맞기 시작합니다. 네. 아, 아닌데? 선생님 세 개 반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 세 개 반이에요? 예. 아, 세 개 그렇네. 왠지 뇌가 좀 쓴 것 같아요. 왠지 약간 뇌가 예. 지금 뇌가 지금 5피스 위자드 예, 뇌예요. 위자드 뇌죠. 완전 조각조각 나서 예. 지금 오늘 튜닝과의 싸움 정말 예, 힘들었어요. 튜닝과의 싸움 네. 뭐 갑자기 맑은 하늘에 눈이 오질 않나? 네. 뭐 갑자기 갤러리들이 삼삼오오 뭐 들고 오셔가지고 네. 먹을 걸 빨리 먹어야 때, 되는데. 네. 튜닝 때문에 못 먹었어요. 네, 오늘따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네, 오늘 네, 저혈당 증세가 오고 있습니다. 예. 아, 네. RG970WQMZ 모델 같이 보셨고요. 확실히 이번에 포인트는 왠지랑 부빈가인 것 같습니다. 왠지 요거 다시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겠다. 네, 끝나는 순간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이바네즈에서 뭐 쌓아왔던 인상과 확연히 다른 뉘앙스가 있으니까 예, 약간 직접 있어요. 확인을 네. 해보시고요. 네.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아이바네즈 시리즈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